네, 10월 7일 수요일 아침 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스타마스터 정우여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긴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네, 유례 없는 비대면 추석 명절이었지만 마음만큼은 풍성한 한가위였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 이제는 제법 아침 저녁으로 온도차가 심해져서 추위까지 느껴지는 계절이 왔는데요. 이때 감기 조심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해무임으로 환절기 대비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조회 순서가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네, 끝까지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행사의 시작은 사운지창으로 진행됩니다. 모두 구호에 맞춰 힘차게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운지창 준비! 야! 야! 사운 시작! 영혼을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소중히 여긴다. 믿음의 굳게 다며 믿음의 굳게 다며 힘이 섬긴다. 믿음의 가자! 굳게 다며 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순서입니다. 지난 한달 열심히 애터미를 전달하시고 팀워크 달성에 도전하시고 멋지게 이뤄내신 신규 승급자 스피치를 듣는 시간입니다. 한분한분 모셔서 어떻게 직급 달성을 하셨는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모실 분은요, 중군 상동성 연태에서 열심히 사업하고 계시는 사장님이십니다. 애터미를 알게 되신 지 3년 되셨고요, 9월 하반기에 직급을 달성하신 분이십니다. 뉴 세일즈 마스터 김정호 사장님 되셨나요? 김정호 사장님. 예. 네, 뜨거운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爱多美的家人们，大家好，我叫金正湖，来自美丽的海滨城市烟台，现在隶属于山东威海顶峰服务中心。我的指导老师是朴顺基老师。我1990年参加工作，至今从事30多年的教育工作，留学日本6年，在越南工作5年。3年前，我托我姐姐认识了爱多美。当时我在越南工作，有一天，姐姐给我介绍了爱多美，说产品怎么好，让我加入会员。当时没有想那么多，反正不需要什么资金的投入，只是换个品牌使用而已，还能帮到姐姐，我就申请了 F4 签证，加入了会员，开始使用爱多美产品。以前我一直牙龈出血，使用爱多美的牙膏之后呢，目前呢基本上。控制了这个出血，还有我有鼻炎、痰多，那么反复使用这个焕丽银，现在基本上鼻炎也好了。使用3年多的爱多美产品，深深体会到什么叫物美价廉，什么叫大众精品，而且参加了成功学院一日研讨会。疫情期间呢，参加了微信课堂的学习，进一步了解了爱多美是以顾客的成功为经营目标的全球网络销售平台的龙头企业，给消费者提供高品质、低价位、天然无毒无害的大众精品。只要我们换个超市，换个平台。自用省钱，分享还能挣钱。这次挑战营销经理，我深深感受到团队的重要性。爱多美是仅凭一个人的力量是寸步难行，只有大家齐心协力才能达到顶峰。爱多美是我们平常人成功的舞台。俗话说得好，选择大于努力。想要改变
现实的你想成为时间自由、财富自由的成功者，就选择爱多美。爱多美是我们唯一的选择，因为通过爱多美这个平台，能实现我们平常人的梦。我们顶峰相见，谢谢大家。감사합니다. 근데 저기 통역이 준비가 안 되셨네요. 안 돼가지고 저 중국어로만 지금 들었는데요. 아우 여기 좀 아쉽습니다. 제가 지금 중국어를 못 알아들어서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네네. 김정호 사장님 한국말로도 잠깐만 좀 그 금방 하셨던 말씀을 조금 요약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예. 애터미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름다운 해변가 해변 성시 연태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1990년도에 공작에 참가했고 30년간 교육 사업을 해왔습니다. 일본에서 6년간 유학을 했고 베트남에서 5년간 공작을 했습니다. 3년 전 누님을 통해서 애터미를 알게 됐고 당시는 베트남에서 공작을 했습니다. 어느 날 누님이 저한테 애터미를 소개하고 상품이 좋으니 회원을 가입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뭐 큰 생각 별로 다른 생각이 없었고 그럼 뭐 큰 경제적 투자도 없고 그래서 상품만 바꿔서 쓰면 된다는 생각에서 그리고 애터미를 하면 누님에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으로서 회원 가입을 했습니다. 상품을 사용 그때부터 애터미 상품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상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저는 애터미 상품은 애터미는 대중 명품이고 절대 가격, 절대 품질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원데이 세미나를 참가하고 그 코로나 기간에는 외챗 학습에 참가해서 진일보로 애터미는 고객의 성공을 목표로 하는 전 세계 그 네트워크의 일류 기업이라는 걸 알게 되고 소비자들에게 품질이 좋고 가격이 낮은 천연 무독 무해 대성 상품을 제공하며 우리는 단지 마트를 바꾸고 상품을 바꾸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상품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하는 것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세일즈 마스터즈 도전한 과정에서 팀이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애터미는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재심 협력으로 많이 성공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느꼈습니다. 애터미는 우리 보통 사람들이 성공의 무대이며 자기 현재를 개변해서 시간 자유, 재부 자유의 성공자가 되려면은 애터미를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애터미는 우리 유일한 선택이며 애터미를 통해서 우리 보통 사람들이 꿈을 이룹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국 산동성 연태에서 열심히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번에 승급 달성 축하드리고요. 네, 더욱더 그 중국에서 활동 많이 열심히 하셔서 네, 다음에 다이아몬드 마스터로 지금 승급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모실 분은요, 이번에 뉴 세일즈 마스터님이십니다. 네, 한국에 나와 계시는 중국 교포이시고요. 네, 탑 유치방에서 최근 강사로 열심히 참여 중이신 사장님이십니다. 중국 법인 소속으로 이번에 승급하셨습니다. 뉴 세일즈 마스터 정원 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정원 사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등포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뉴 세일즈 마스터 정원입니다. 작년에 직장 다니면서 시간 날 때마다 센터를 방문했었는데 이렇게 줌미팅을 통해서 스피치를 하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저는 전에 커피숍에서 바리스타 일을 했었고요. 작년 코로나 전에 청장님과 상담을 받고 고지연 팀장님이랑 황인태 스폰서님이랑 했습니다. 그 계기로 중국에 꾸준히 애터미를 전달하였고 이번 4월 회원 가입이 시작되면서 중국에 있는 친구가 바로 회원 등록이 되었습니다. 네, 저도 4월에 전업으로 애터미 사업에 전념하게 되었고요. 파트너분들과 함께 중국 탑센터 시스템 교육을 통해서 같이 공부하고 제품을 체험하게 되었고 애터미 제품에 대해 좋은 호응을 얻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애터미 사업에 더 큰 확신을 갖게 되었고 현재는 중국에 계신 파트너분들이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 주변의 지인들도 역시 애터미 제품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에 힘을 입어서 지난 9월 2회차 판매사 도전을 결정했고 파트너분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같이 한번 판매사에 도전을 해보고 싶다는 아주 멋있는 결정을 듣게 되었습니다. 네, 도전을 통해서 더 많은 소통을 하게 되었고 전체 팀 분위기도 한층 업이 되었고 자신감을 갖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도전은 혼자가 아닌 항상 함께해 주신 스폰서님들과 파트너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당차고 멋있는 파트너 사장님과 함께 도전한 거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 뜨거운 열기를 식지 않게 더 체계적으로 이번에 부족했던 거를 보완해서 항상 도전하는 그런 사업자가 되도록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애터미 화이팅! 탑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이번에 팀워크로 멋지게 성공하셨는데요. 정원 사장이 앞으로 승승장구하셔서 멋지게 성공하시는 사장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스피치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에 모실 분은요. 부산에서 열심히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네, 올해 4월 1일부터 사업을 시작하셨다고 하셨는데요. 7월 상반기 판매사를 달성하신 후에 지금 9월 하반기에 뉴 다이아몬드로 직급 달성을 하셨습니다. 네, 빠른 속도로 하셨는데요. 네, 백종규 사장님 모셔서 어떻게 빠르게 승급을 하셨는지 한번 스피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종규 뉴 다이아몬드 마스터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부산에서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는 뉴 다이아몬드 마스터 백종규입니다. 저희 전직은 큰 회사, 건축회사의 오너였습니다. 너무 서른도 안 된 젊은 나이에 큰 사업체를 운영하다 보니까 경험도 부족했고 그러던 차에 여러 어려움을 겪던 차에 그 200만 명당 한 명이 걸리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와 건강을 함께 잃게 되었고 가족들도 여러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건강이 극도로 망가져 가던 저에게 큰 누님이자 현재
강남탑센터의 센터장님이신 백성옥 총장님께서 개모임, 그 다음에 밀크시설 등 다양한 제품들을 저에게 주시면서 한약이든 양약이든 다른 걸 다 끊어라. 이거를 먹으면 일어설 수 있다. 그러니까 한번 가보자. 제가 그 병 자체가 길랑발의 정후군이라고 신경증적인 병이라서 한 108kg 정도 나가던 저희 몸이 한 60kg 정도로 반이 쪼그라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해모임을 그렇게 한 3년 정도 꾸준히 복용한 결과 저희 건강은 서서히 찾아오기 시작했고 많이 좋아졌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저는 회사가 안 좋아지고 건강도 잃고 하는 그 과정에서 꿈을 포기했었습니다. 꿈도 꾸지 못했고 꿈도 포기하고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는 제 스스로 체험을 한 상태에서 그런 애터미 제품은 저에게 꿈을 다시 꾸기 시작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 처음을 바탕으로서 그렇게 시작한 올해 4월 1일 날부터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5월 달에 기존에 안 좋던 고관절 부분이 망가져서 고관절 인공관절을 수술을 또 5월 달 한 달 동안에 내내 병원 신세를 지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는 6월 달부터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제 그 파트너들도 그렇고 소비자들도 구축하면서 제가 그 사업 방향을 제가 사업을 할 때 조금 이런 말은 뭐 합니다만은 갑과 을 관계에 있던 저희 그 하청 업체 사장님들을 찾아가서 제가 을이 된다는 마음으로 애터미 제품을 소개했고 제가 건강해진 모습을 통해서 그 사장님들이 애터미 제품의 대단함과 우월성을 바로 경험하고 느끼게 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분들이 하나 둘씩 지속적인 오토 소비자가 되고 오토 업체가 되어가면서 제가 그 7월에는 저 7월 1차에는 판매사로 도전을 하고 선급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쭉 9월 1차까지 판매사를 유지하다가 9월 2차에 팀장을 선급을 하게 되었고 10월 1차에도 팀장을 지금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그 2년 전 석세스 아카데미에 잠시 그 총장님의 그 권유로 박한길 회장님의 그 당시도 열정적인 스피치였습니다만은 열정적인 모습이었습니다만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박한길 회장님의 어떤 모습과 애터미를 그런데 제 건강이 찾아오고 제가 다시 일었음으로 인해서 제 체험으로 인해서 아, 이 회장님이 얼마나 대단한 열정을 가지시고 이 시스템을 만드시고 애터미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어떤 것인지를 제가 몸으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이거를 갖다가 제 목숨을 건다는 마음으로 정말 바람이 불고 비가 불어도 비가 와도 정말 열심으로 애터미를 해볼 작정으로 제가 그 목발을 짚고 또 지팡이를 짚고 그렇게 시작한 것이 저 지금 팀장까지 왔습니다만은 제가 더욱더 노력하고 더욱더 뛰어서 제 같은 사람도 복제도 하고 소비자도 많이 만들고 이래가지고 애터미의 더욱더 노력해서 애터미의 정상에 올라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터미 화이팅! 오, 감사합니다. 백성호 총장님 동생분이셨군요. 네, 역시 또 사업을 하셔서 그 경영하신 그 노하우가 있으셔서 속도가 빠르셨던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더 승승장구하셔서요. 성공하시라고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순서입니다. 네, 애터미의 절대 품질, 절대 가격에 고마운 제품으로
효과를 보시고 그 힘으로 열심히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 분의 스피치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해몸의 효과로 얼마나 많은 건강에 도움을 받으셨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에서 열심히 사업하고 계시는 박재현 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재현 사장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새하우저형 박태숙 총장님 산하에서 김형준 정우영 본부장님과 함께 사업을 하고 있는 대전탑 소속 박채은입니다. 저의 전직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아이가 큰아이가 3살 때는 살도 빼고 그 돈도 벌 욕심에 신문배달과 우유배달을 한 2년 6개월 정도 했었고 그리고 분당에서는 2년 6개월 정도 또 융진코의 코디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이정화 사장님과 함께 허벌라이프 피클럽을 운영을 했었는데요. 물론 잘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터미 사업을 하기 전까지는 스크린 골프장에서 실장으로 알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년 동안 가정 내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는데요. 그 스트레스를 풀려고 골프에 좀 집중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몸과 피부가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굉장히 골프에 집중을 하게 됐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작년 10월이었죠. 그때 허리가 다치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정말 2, 3개월 정도는 세수도 못할 정도로 허리가 아파서 울기도 많이 울었고 우울증까지 생겼습니다. 7, 8군데 병원을 전전하면서 여러 가지 치료를 받아보았지만 효과를 거의 보지 못했고 그런 와중에 이정화 사장님께서 해모임을 먹어보라고 여러 차례 권했지만 저는 해모임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효과를 의심해서 먹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허리가 계속 낫지 않고 있으니까 그래 그러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거라도 한번 먹어봐야겠다 해서 해모임을 먹기 시작했는데요. 정말 3개월 만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저를 수십 년 동안 괴롭혀왔던 만성 비염이 거의 씻은 듯이 나았고 그다음에 발톱무좀도 한 4년 정도 약을 먹어도 그다음에 약을 발라도 없어지지 않고 있었는데 발톱무좀이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발 뒤꿈치 각질이 굉장히 심해서 스타킹을 신으면 구멍이 날 정도였는데 발 뒤꿈치가 굉장히 매끈매끈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갱년기 전에는 혈압도 120, 80 정상이었는데 갱년기가 굉장히 심하게 오면서 혈압이 130에서 130을 오가면서 좀 위험 수준까지 갔었거든요. 그런데 혈압을 어느 날 병원 가서 재보니까 120, 80 딱 정상으로 돌아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맞나 싶어서 지금까지도 병원에 갈 때마다 혈압을 수시로 체크하고 있는데 125 이상 올라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명도 많이 좋아졌고요.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굉장히 스트레스로 오는 각종 질병을 다 갖고 있었는데 그런 거의 모든 증상들이 거의 좋아졌어요. 좀 허리 아픈 것만 좀 빼고요. 그래서 저 이게 뭐지 정말 이거 산삼인가 이게 정말 제품으로 영양제로 감동을 받은 건 그때가 정말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허리가 아픈 동안 이제 남편과 관계가 굉장히 좀 안 좋았는데요. 그래서 저의 미래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뭔가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고 좀 더 주도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해모임으로 정말 해모임 효과를 많이 받고 이정화 사장님께서 애터미 사업을 같이 해보자고 말씀을 저에게 주셨는데요. 저는 허리가 아파서 좀 더 허리가 나으면 사업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정화 사장님께서 자기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자기는
회원 소개만 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래 허리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애터미 사업을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결단을 하고 갑자기 전화가 와서 제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네, 저의 애터미 최애템은 해모임 단연 해모임이고요. 두 번째로는 앱솔루트 화장품인데요. 앱솔루트 화장품은 제가 허리가 아프면서 그다음에 그동안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서 제가 피부가 완전히 망가져 있었는데 그래서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제 피부를 보고 걱정을 많이 해주었어요. 얼굴이 왜 이렇게 안 됐냐면서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는데 그래서 이 7월달부터 앱솔루트 화장품을 전 라인에 쓰면서 정말 듬뿍듬뿍 발랐고 앱터미 팩방에도 열심히 참여해서 지금은 뭐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시너지 앰플도 구입을 해서 정성껏 발랐는데요. 시작 전과 앱터미 화장품을 바르기 전과 후를 보면 그렇게 뭐 다이나믹한 효과는 아니지만 제가 볼 때 팔자 주름과 볼처짐이 많이 개선이 되면서 리프팅이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푹 들어갔던 볼이 볼살이 속에서부터 차오르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칙칙했던 피부가 약간은 맑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3개월 만에 정말 이 정도로 그래도 피부가 좋아졌으니 제가 한 1년을 정말 열심히 앱솔루트 화장품을 사용하다 보면 저도 언젠가 피부 미인이라는 소리를 듣고 정말 애터미 화장품을 잘 판매하는 그런 애터미인이 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아직은 허리가 아파서 구체적으로 언제 옷도 판매사가 되고 언제 임페리얼이 되고 이런 구체적인 계획은 잡기가 힘들더라고요. 허리가 아픈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만 저의 1차 목표는 어쨌든 내년 연말까지 애터미 수입으로 친정 부모님과 시어머님을 모시고 서울에 있는 5성급 호텔에 가서 호캉스를 즐기는 것인데요. 마사지도 받게 해드리고 유람선도 태워드리고 그렇게 한번 효도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10년 동안은 애터미를 포기하지 않을 생각인데요. 왜냐하면 정말 저의 적성에 딱 맞고 정말 재미있는 일을 드디어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하시는 본부장님, 팀장님, 총장님께서 너무나 마음도 따뜻하시고 열정도 대단하신 분들이어서 배울 점도 많고 정말 이 팀이 저는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이분들과 끝까지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시고 정상에서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자아자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지원 사장님께서는요, 정말 그, 지금 앉아 계신 것도 지금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 줌이나 유튜브 이렇게 시스템 모두 참석을 하시는데, 특히 주말상 하실 때는 누워도 계셨다가, 앉아도 계셨다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시면서 모든 시스템을 잘 참석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번에 해모임이나 애솔루트나 이렇게 효과를 많이 보셔서 그걸 가지고 소비자분들한테 많이 전달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네, 허리 빨리 나으셔서 좀 힘차게 사업할 수 있게 네,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입니다. 네, 사업자분들의 133 후원 활동 사례 발표 시간입니다. 네, 먼저 모실 분은요, 이분은 고향이 울릉도시래요. 그런데 인천에서 사업을 시작하시면서 그 파트너의 후원을 위해 이번에 포항으로 내려가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포항에서 사랑방을 만들면서 그곳에서 열심히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네, 모시겠습니다. 고아른 사장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탑센터에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고아름입니다. 네. 저는 지금 현재 포항에서 거주하면서 사랑방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 추석 연휴로 통해서 내가 추석 연휴를 좀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고향에 찾아갔습니다. 고향에 찾아가서 어머니를 만나고, 그 다음에 어머니 지인을 만나기 시작을 했는데, 어머니 뭐 지인을 만나서 페이셜을 먼저 시작을 해드렸어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A코어부터 시작을 해서 다 참여를 하니까 제 모습부터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런 모습으로 바뀌니까 엄마마저도 저의 모습을 따라서 똑같이 복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그 모습을 따라서 엄마가 이제 사람들을 제 앞에다가 앉혀놓고 초대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아,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엄마가 이렇게 열정을 보이는데 나마저도 열정을 보여야겠다라는 느낌이 와서, 사람들 족족이 데리고 오실 때마다 저는 열심히 페이셜을 체험을 시켜드렸어요. 근데 저는 똑같이 그냥 스폰서님들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제품을 페이셜부터 시작해서 페이셜 끝나면 마지막에 팩을 하시죠. 그때 이후에 이제 제품을 이야기 들어가면, 제가 처음에 느꼈을 때 스폰서의 모습은 정말 제품을 사고 싶게끔 만드신다. 정말 제품이 어떤 거 있는지 상세하게 알려주시니까 저는 혼자 앉아가지고 이렇게 장바구니에 담는 제 모습이 생각났어요. 근데 페이셜 하는 순간 소비자분께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 좀 말씀하시라고. 제품 너무 사고 싶어 한다고. 그러니까 이번 달에는 이렇게까지만 이야기하시고 다음 달에 이렇게 해달라고 제품 이야기를. 그래서 그 말소리 듣자마자, 아, 정말 스폰서의 상담도 중요하긴 하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후로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한우로 있었던 일들을 이제 스폰서님한테 상담을 하고, 어떤 방법이나 제가 부족했던 모습마저도 이제 다 보완을 해주시고 나아가는 길을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이번에 포항 뿐만 아니라 이제 울릉도까지 매달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소비자를 이제 어떻게 케어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그 소비자가 사업자가 되는지, 아니면은 저처럼 될 수 있는 소비자를 만들 수 있게끔 좀 많이 노력을 해서 울릉도 포함해서 대구까지, 그리고 울산까지도 저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열심히 사업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젊은 영 리더이신데요. 네, 정말 결단을 내리셔서 포항까지 가셔가지고 울릉도, 대구, 울산까지 진출하실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열심히 사업 성공하셔서 이번에 하반기 판매사 도전하시나요? 네, 연말에. 네, 연말에 판매사 도전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네, 도전하셔서 성공하시라고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모실 분도요, 대구에서 열심히 사업하고 계시는 영 리더이십니다. 네, 이번에 옷도 판매사로 그 입성을 하셨는데요. 예, 가슴에 멋진 옷도 판매사 핀을 받으신 젊은 28살의 영 리더, 최수민 다이아몬드 마스터님을 모셔서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수민 팀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재영 박태숙 총장님, 그리고 김영중 정우현 본부장님 산하의 따끈따끈한 아기 백조 다이아몬드 마스터 최수민입니다. 이렇게 시스템대로 이끌어주시는 대로 오다 보니까 더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핀도 빨리 받게 된 것 같습니다. 황금수저 애터미를 처음 알려주신 서재영 박태숙 총장님과 성공의 길을 함께 걸어주시는 김영준 정우현 본부장님, 김옥순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전직은 미술학원 강사였습니다. 사회초년생이 되어서 딱 받은 저의 월급은 120만 원이 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 일도 처음 시작할 때는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요. 원장님과 함께 시작했던 그 일이 학원이 점차 커지면서 원생이 100명을 넘었지만 해야 할 일도 그만큼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몸도 조금 힘들어지고 1년 동안 120만 원을 받으면서 생활을 해보니까 학원은 커지는데 나의 미래는 점점 작아진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3년 전 명절 외삼촌이지 서재양 총장님께서 너 얼마 벌어?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120만 원이요 하니까 당장 때려치고 애터미 해 라는 그 말 한마디에 콜마 세미나를 참석했고 대구에서 사업을 알아보기 시작했는데요. 콜마 세미나에 처음 갔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놀랐고 월천만 원 번다는 성공자들을 보니까 정말로 저렇게 된다면 월천만 원을 번다는 보장이 있다면 당장 애터미를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 100댁이었던 제가 월천댁의 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작해보려니까 시스템을 몰라서 참 많이 헤매었습니다. 생각은 하는데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서 꿈속에서 애터미 전달을 했고 저 친구가 제품을 써줄까? 사업을 할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만 하니까 아무도 써줄 사람도 없고 사업할 사람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런 고민들을 스폰서와 상담을 통해서 스폰서 분께서 시스템으로 안내를 해주셨고 그리고 가이드북에 나와 있는 제품 비교해서 쓰기, 미팅 참석, 133 일지를 매일매일 써서 스폰서와 맨날 상담을 하고 소개시켜드리는 다리 역할을 하니까 한 분, 두 분 소비자로 생기게 되면서 같이 함께 해주시는 파트너 사장님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구에 센터가 생기고 4개월 만에 팀장 그리고 1년 반 만에 오토 판매사에 핀을 달게 되었는데요. 처음 시작할 때 정말 멀고도 멀게 보였던 오토 판매사 이게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인생 시나리오에도 꿈을 적었지만 진짜 이루어질까라는 반신반의하면서 적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133을 꾸준히 하면서 서세스 참석하면서 매달 인생 시나리오를 적었더니 처음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적었던 꿈이 저는 혼자 엄마가 이제 저를 혼자 키우시고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엄마에게 10년 된 아반떼를 제네시스로 바꿔주자 라는 꿈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 같은 그 꿈이 회장님 말씀처럼 미래에 가서 느끼고 생생하게 느껴보니까 정말 가슴이 뛰기 시작했고 진짜 이루어보자 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매달 인생 시나리오를 써보면서 내 꿈이 커지고 지금 또 돌이켜보면 1년 전을 되돌아보면 그때 적었던 많은 꿈 중에 유니세프 후원하기 그리고 내 차 바꾸기 이런 꿈이 지금 생각해보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기 목표, 장기 목표가 세워졌고 하루하루 133을 실천하면서 정말 하루하루 30만 포인트씩 그렇게 판매사를 한 번, 두 번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꿈에 확신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짓말 같지만 정말 이루어지더라고요. 1년 만에, 3년 만에 인생이 정말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진짜 이루어지는 진정한 꿈과 내가 이렇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올바른 방향을 알려주는 애터미가 정말 좋고 재밌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스피치 준비를 하면서 처음 시작할 때 그 힘들었던 고민들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너무 재밌게 했던 것 이렇게 사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사실 이제 애터미 하지 않을 많은 핑계들이나 고민들이 많은데요. 정말 힘들 때 박대수 총장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힘들고 이런 거절 저런 거절 받지만 월천만 원 받으면서 할만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건강해지고 젊어지면서 생활비 아끼고 상속되는 부자의 삶을 살 수 있는 도구 애터미인데 그깟 거절 때문에 내 상황 때문에 안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월천만 원 리더스의 꿈을 향해서 월천댁을 향해서 또다시 달려갈 것입니다. 오토 판매사가 되었을 때 그리고 핀을 받았을 때 한편으로는 기뻤지만 파트너 사장님들께 조금 죄송하더라고요. 저만 받아서 앞으로 파트너 사장님들의 성공을 위해서 뛰겠다라는 결심이 절실하게 들었고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는 함께 오토 판매사 핀을 받는 사장님들을 5명을 목표로 뛰겠습니다. 그때는 진정으로 기쁨의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우리 애터미 전도사가 되어서 정말로 3년 뒤, 5년 뒤에 진정한 성공자가 돼서 함께 나누는 삶, 복된 삶을 살아봅시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시스템대로 133을 그대로 복제를 하셔가지고 빨리 오토판매사 핀을 달성하셨는데요. 네, 앞으로 파트너분들하고 같이 함께 또 파트너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그 오토판매사를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신다는 그 각오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끝까지 성공하시라고요.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 리더 메시지 시간인데요. 저희의 멋진 스폰서님이시죠. 네, 3년 만에 로얄 리더스 클럽에 입성하시면서 짧은 시간에 성공을 하신 행복한 성공자, 조용한 카리스마, 네, 탑센터의 브레인, 서재현 총장님의 리더 메시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서재현 총장님 나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서재현 로얄 마스터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아, 그럼 저기 뉴 직급자 우리 저 김정호 또 정원 사장님 세일즈 마스터 되셨는데 참 중국하고 또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말 이렇게 달성하신 부분 정말 박수쳐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백정길 사장님 저 뉴 다이아몬드 되셨는데 아 저는 그런 역경이 그 있었는지 몰랐어요. 아 정말 다시 또 이렇게 사장님께서 이제 정말 역경 그 신체적인 어떤 그 육체적인 그런 부분이 정말 이렇게 다가오면 너무 힘들거든요. 저희도 이제 한 10여 년 전에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갑상선암 수술하면서 이제 완전히 어떤 집안 자체가 전체적으로 이제 전부 다 병원 모드로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근데 또 거기다가 또 사업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까지 이렇게 겹쳐버리면은 이게 참 힘든데 어떻게 보면은 해모임하고 또 저희도 마찬가지로 해모임 때문에 저희 아내가 많이 이렇게 좋아졌는데 해모임하고 또 애텀이라는 이런 비전 가지고 이렇게 또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아마 어떻게 보면은 애터미를 만나기 위한 그런 시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진짜 인생을 살아보는 거죠. 정말 성공자의 인생을 살아가시리라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에 또 뭐 오늘 이렇게 스피치나 하지 않으셨지만 새롭게 또 직급 달성하신 사장님들께 모두 우리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 또 제품 체험담 해주신 이제 박채연 사장님, 그 항상 이렇게 그 줌 미팅이나 또 이렇게 같이 하시다 보면은 이제 허리가 아프시니까 허리가 이제 아프신데 저희 또 저희 아내가 또 허리가 아팠거든요. 이제 종합병원에 모든 병을 이제 전부 다 이제 이렇게 섭렵을 했는데 허리가 아프면요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그러니까 누워서 이렇게 들으시는데 아 본인이 이렇게 누워서 듣는 게 좀 아닌 것 같다고 이렇게 아 잘 본인은 좀 다음에 하면 안 되겠냐 했는데 상관없다 그랬거든요. 정말 저는 그 상관없다고 봅니다. 어떤 모습으로 여기를 참여하느냐 따라서 다르거든요. 본인이 저희 그 리더스 컨퍼런스 석세스 아카데미인가 그때 이렇게 보니까 어떤 우리 리더분께서 병원에 병원복 입고 이렇게 줌 미팅에 참석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아픈데 이렇게 참석을 해야 되니까 그런 모습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온라인이니까 그래서 어떤 모습이든지 또 근무하면서도 정말 이렇게 근무하면서도 이렇게 틀어놓고 잠깐잠깐이라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온라인의 장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리가 아프고 또 몸이 아프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애터미 사업의 시스템에 동참하려고 하는 그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예, 정말 박수 쳐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젊은 리더분들 고아름 사장님 또 최수민 팀장님 또 열심히 지금 이제 정말 젊은 피입니다. 정말 제가 정말 로얄 리더스 이 핀하고 그 젊음하고 바꾸자 그러면 저 젊음하고 바꾸고 싶어요. 그럴 정도로 정말 젊다는 게 모든 것의 장점이거든요.
정말 지금 20대, 30대 이 정말 어떻게 보면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 나이에 우리 뭐 코로나부터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희망을 좀 이렇게 잃고 사시는 젊은 친구분들이 많은데 애터미 사업을 통해서 꼭 지금 성공하고 계시는 분들도 그분들도 계시지만 꼭 이 애터미 사업에 동참하실 수 있는 많은 젊은 친구분들 많이 또 이렇게 애터미 쪽으로 비전을 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제가 볼 때는 35세 이전에 처음 다 성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35세 정도 됐을 때 우리 젊은 친구분들이 본인 또래 우리 친구분들하고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그 어떻게 되냐 하면은 잠깐만요. 이렇게 써야 되는데 네, 젊은 친구분들은 본인이 어느 정도 이렇게 성공하시고 난 다음에 다른 그 친구분들하고 한번 그 급여라든지 연봉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아마 천지 차이 날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분들은 아까 최수민 팀장이 이야기했다시피 월 100, 뭐 200, 뭐 한 300 이런 정도에서 그냥 끝이거든요. 35세 정도 됐을 때 한 4,500 정도 뭐 받을 수 있다 쳐요. 근데 우리가 애터미 사업을 한 5년 정도 이렇게 3년에서 5년 정도 하면 월 1000에서 2000원 대에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3배, 한 4배 이렇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분들은 이 직장 생활이나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은 언제 끊길지 모르는 노동의 소득인데 애터미 사업은 건물주라는 거죠. 건물주.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 부분입니다. 혹시 에리니 혹시 아세요? 에리니? 예. 혹시 요리니 들어보셨어요? 예, 요리 어린이라고 백파더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유튜브 보다 보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이 요리 어린이를 줄여서 요리니라 그러는데 요리 초보자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주린이라는 말도 있어요. 이거 주식 초보자, 부린이는 부동산 초보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에리니는 뭐겠습니까? 이제 애터미 초보자를 말씀드리는 거죠. 회장님께서 지금 이렇게 애터미 초보자 이렇게 모집을 합니다. 전 세계 에리니 모집을 합니다. 우리 제가 오늘은 이제 이 에리니 사장님들께 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 어릴 때, 이 초보자일 때 제대로 좀 애터미 사업에 대해서 개념을 잡고 제대로 자세를 잡고 나가야만 그래야 제대로 클 수가 있는데 자,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다 이거죠. 자, 우리 애터미 사업의 정의가 이겁니다. 휴먼 네트워크 빌딩을 짓는 사업이지 빌딩 짓는데 일꾼으로 가는 모성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직장이라든지 이런 노동의 소득은요. 거기 빌딩 짓는 사람들한테 내가 노동력을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월 소득을 이제 받아오는 건데 우리는 그 빌딩 짓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거를 정말 명심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 빌딩을 짓는 사업이면은 자, 열심히 짓는 사람이 있겠죠. 뭐대로 설계도 되랍니다. 이게 뭐겠어요? 시스템대로 그렇죠. 시스템대로 열심히 짓는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건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죠. 짓다가 마는 사람, 그 짓는 척하는 사람 있고요. 그리고 다 지어졌는데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애터미에서 지금 이제 이 클라이머, 캠퍼, 퀴터 해가지고 역경지수하고 이제 비교하는 그림이 있는데요. 자, 열심히 짓는 사람은 이제 클라이머겠죠. 짓다가 마는 사람은 퀴터고 자, 다 지어졌는데도 모르는 사람, 여기서 안주하는 사람은 캠퍼. 자, 짓는 척하는 사람은 뭘까요? 네. 이분은 업혀가는 사람이라고 저는 봐요. 누가 이렇게 가는데 그 등 위에서 이제 업혀가는 사람이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은데요. 자, 여기서 딱 갈라집니다. 어떤 사람? 열심히 설계도대로 짓는 사람은 성공자가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결국은 실패자가 되실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 애터미 사업을 시작, 스타트는 똑같이 하는데요. 각자의 양상대로 될 거라는 겁니다. 자, 짓다가 마는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사라질 수도 있겠죠.
다 지어졌는데도 모르는 사람. 어떻게 보면은 이분이 제일 좀 저는 안타까워요. 왜냐하면은 차라리 포기하든지, 그죠? 차라리 이러면은 모르겠는데 본인이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이 성공자가 되는데 여기서 그냥 이게 끝인 줄 알고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파트너분들이 성공할, 그러니까 이런 분들 밑에 있는 이제 파트너분들이 이제 답답해지는 거죠. 본인은 한 월 200 정도, 뭐 월 150에서 200 정도가 그냥 꿈인데 여기서 꿈을 더 키우고 올라가야 되는데 클라이머의 손을 잡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자기는 만족이에요. 만족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밑에 파트너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 밑에 좌우 라인에서 어떤 자기도 판매사하고 밑에 판매사 어떤 분이 만약에 파트너가 판매사 갈라 그래요. 그럼 자기 기준으로 보면은 좌우가 안 맞잖아요. 좌가 250 예를 들어서 우측에서 이분이 간다 그러면 우측이 500이 되잖아요. 그 차수에 파트너를 보낸다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수입은 200만 원으로 똑같은데 150에서 200으로 똑같은데 한 사람 이거 보내려고 그러면 시간과 돈이 들어가네. 에이 이거 왜 해? 그 천천히 가세요 그래요 파트너한테. 자 그게 뭡니까? 사업을 키울 줄 모르는 사람이죠. 투자할 줄 모르고 그냥 본인 그 종지만한 꿈에 그냥 만족하시는 분이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안주하려는 마음이거든. 그리고 꿈을 키우지를 못해요. 본인의 꿈은요. 우리 애터미 사업은 처음에는 50만 원, 100만 원 보고 시작을 합니다. 예, 처음에는. 근데 이 꿈을 키우셔야 됩니다. 이 꿈을 키우지 못하면은 중간에 안주하는 사람이 되고요. 여기서 언제 눈사태 만날지 몰라요. 언제 눈사태 만날지 모르고 굴러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캠퍼가 되시면 안 되고요. 클라이머, 이 클라이머가 여기까지 이 성공자가 될 때까지 과연 그냥 설렁설렁해서 올라갔을까요? 아니죠. 정말 어떻게 보면은 목숨의 위협을 이기고 그리고 정말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죠. 예,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라도 끝까지 본인이 꿈을 위해 가지고 이 끝까지 설계도대로 짓는다는 거죠. 우리 에린이 여러분들은 이 클라이머가 되리라는 생각으로 꼭 가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자, 그러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에린이 삼마. 에린이 삼마. 삼마. 삼마 하셔야 돼요. 삼마. 네. 자, 일마가 뭐냐? 일마 시작. 제품과 회사를 마케팅하라. 예, 제품과 회사를 마케팅하라는 거예요. 일마가. 이거 뭐냐면 기본이죠. 우리가 이제 애터미 비즈니스를 하기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저는 최소한 100일 안에요. 자, 1일 3 미팅 1. 1 3이죠. 그리고 3개월까지 지속을 하는 거죠. 그럼 1 3 3이 되는 거죠. 그럼 1일 3 미팅을 3개월 정도 지속을 하면은 30명 이상의 소비자 플러스 신규 STP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STP의 개념은 뭐냐면 사업 설명 show the plan이라는 뜻도 있지만 show the product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아까 울릉도까지 가셔가지고 그 고아름 사장님께서 show the product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STP를 30명 정도 하다 보면 이분들 중에서 이런 소비자분들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내가 관리하는 분들이 생기게 돼 있다는 거죠. 이런 분들이 있어야 내가 활동을 하는 어떤 그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가 갈 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오라고 하는 데가 없잖아요. 애터미 사업은 내가 만드는 거거든요. 일정을 내가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아주 자유로운 건데 어떻게 보면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어떤 스케줄에 익숙해지신 분, 누가 짜주는 거에 익숙해진 사람, 당신 출근하세요 이런 거에 익숙해져 있는 분들은 여기에 적응을 못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자 본인이 이 스케줄을 짤 수 있을 정도까지 3개월 정도는 스폰서분들한테 이 부분은 트레이닝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자 시스템 미팅 필수 참석입니다. 그래야 자 이런 부분들을 내가 여러분들 에린이께서 이 습관화 되려 그러면은 시스템 미팅에 참석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된다. 그래야 귀가 뚫리고요. 귀가 뚫려야 입이 뚫려요. 예. 귀가 먼저 뚫려야만 듣는 연습이 돼야만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쇼더 프로덕트나 쇼더 플랜도 뭘 듣고 합니까? 누군가가 스폰서분이 나한테 했던 이야기를 듣고 또 세미나에서 들었던 이야기, 그죠? 석세스에서 회장님이 했던 이야기를 듣고 그걸 그대로 이렇게 복제를 하는 겁니다. 애들이, 애기가 엄마 말을 듣고 엄마, 엄마, 아빠, 아빠 이렇게 말을 배우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대로 복제를 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게을리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오고 싶으면 오고 말면 말고 줌 미팅도 비디오도 그냥 꺼놓고 그냥 자기 할 일 다 해요. 듣는 둥 마는 둥. 몸이 아파가지고 누워서라도 듣는 분도 있는데 정말 또 출근해가지고 정말 온전히 듣고 싶지만 정말 정말 출근해가지고 손님들 오면 못 듣고 이래가지고 정말 아쉬운 마음에 듣는 분들도 지금 많거든요. 그런데 시간도 열하게 있는데도 집에서 그냥 비디오 딱 꺼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듣는 동 마는 동 하는 게 있어요.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내 마음이 그런 정도로 얕아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 자, 이마 시작. 스폰서를 마케팅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애터미스 하면 팀워크잖아요. 팀워크인데 나 혼자 뭐 내 파트너 이 30명, 40명 되는 이 저기 그 소비자나 사업자분들을 나 혼자 어떻게 주물럭주물럭 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스폰서하고 같이 팀워크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 그러면은 스폰서분들을 마케팅을 해놔야만 그분들한테 스폰서분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계속 한 분만이 아니겠죠. 위에 스폰서분들이 내 바로 위에 직대 스폰서도 있고요. 그 위에 업라인 스폰서분들 뭐 총장님도 계실 거고 언젠가는 만나게 해드릴 거잖아요. 그리고 회장님 또 회장님에 대한 자랑도 해놓으셔야 돼요. 왜? 석세스 아카데미 때 또 만날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호일러 지렛대를 활용하셔서 이 사업을 진행해 가시면은 훨씬 수월하게 되고요. 여러분들의 시간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스폰서분하고 매일매일 상담을 해가시면서 자기가 어떤 오늘 했던 일 중에서 좋았던 일도 이야기하시고 안 좋았던 일도 이야기하시면서 계속 진단을 받아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3마 시작. 나를 마케팅하라. 네. 나를 마케팅하라. 이게 뭐냐면 비즈니스 룩으로 본인이 이렇게 좀 다니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비즈니스 사업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전에 나의 어떤 아줌마의 모습, 회사원의 모습 아니면 그 가게 주인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는 빌딩 건물주가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뭔가가 바뀌어져야 되고요. 머리 스타일도 바뀌어져야 되고 얼굴 피부도 바뀌어져야 되고 이렇게 바뀌어진 모습으로 나타나야만 그래야만 물어보게 되고 관심을 가지게 되고 나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SNS 우리가 지금 정보화 시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카톡이나 카톡방을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참여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정말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래야만 여러분들의 파트너분들이 조직화가 됩니다. 애터미 사업은 조직 유통이잖아요. 조직적인 소비를 하는 거고 조직적인 유통을 하는 건데 이 조직화를 시키는 가장 좋은 지금 툴이 그 SNS라는 거죠. 자, 어떤 사업자 1은 1월 1 사업자 1은 자, 이렇습니다. 이렇게 방방 뛰어요. 자, 방방 뛰는 사업자가 있고요. 2번은 뭐냐면은 자, 2번 사업자는 병든 닭처럼 이렇게 그냥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게릴라처럼 숨어 가지고 조용해. 저기 카톡방에 이렇게 우리 활동 사진 올립시다 그러면은 아 사진 찍기 싫대요. 누가 그 뭐 얼굴 보려고 우리가 찍어요? 그거 아니거든요. 본인을 마케팅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숨어가지고 게릴라처럼 아 조용하게 저는 겸손이 미덕입니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고 우리는 방방 뛰셔야 된다는 거죠. 자, 방방 뛰면서 우리가 이렇게 방방 뛰어야만 사람들이 업이 돼요. 그리고 프로모션이 되고요. 여러분 자신이 마케팅이 된다는 겁니다. 마케팅하는데 조용하게 마케팅하는 거 보셨어요? 어디 TV 광고하는데 조용하게 하는 어떤 광고 보셨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애터미 사업도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뛰느냐에 따라서 SNS에서 얼마나 시끄럽게 하고 정말 아이고 뭐 이렇게 활동사진 하나 올리고 이렇게 제가 어떤 제품 전달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스폰서 파트너 자기하고 관계 있든 없든지 간에 박수 쳐드리세요. 아이고 잘하셨다고. 그렇게 하면요
자기 파트너가 올리게 됐을 때 또 그만큼의 칭찬과 격려를 받습니다. 그것 때문에 재밌게 하잖아요. 우리는 재밌게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숨어서 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생각하시라는 거죠. 그 자세를 우리가 방방 뛰는 자세로 가야 됩니다. 자, 회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앞장서겠다고. 제가 오늘 요 그 이 조회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영상 하나를 틀어드릴 텐데 이 회장님께서 그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본인이 앞장서겠다고. 자, 우리가 애터미 사업에 성공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회장님께서 다 만들어 놓은 이런 플랫폼이 있습니다. 쇼핑 플랫폼이 있는데 내가 어떤 식으로 설계도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아무렇게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업은 빌딩을 짓는 거기 때문에 큰 사업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내 생각대로 아무렇게나 뭐 중구난방으로 아무렇게나 조금은 되겠죠. 더 이상 그 이상까지 우리가 큰 빌딩을 짓기까지는 정말 제대로 된 자세를 배우시고 에린이가 에파더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큰 빅리더가 되시려고 그러면은 지금부터 기초를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산마 하시면서 그리고 1, 3, 3 꾸준히 하시다 보면은 좋은 성과가 내리라고 봅니다. 예, 저는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의 사업을 위해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성공 메시지를 전해주신 뉴엘마스터 서재영 총장님께 감사의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공지사항입니다. 네, 내일이죠. 10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애터미 본사에서 주관하는 온라인 원데이 세미나가 유튜브로 진행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출석 체크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10월 10일 오전 11시에는 온라인 세미나가 진행되고요. 9시에는 탑센터 통합 중국어 줌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은 애터미 차이나 데이니까요. 파트너분들께 줌 미팅 프로그램으로 입장하는 방법 잘 전달해 주셔서 한 분이라도 더 참여할 수 있도록 가이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이죠. 10월 16일 금요일 오후 1시 본사 이번에도 본사에서 주관하는 온라인 석세스 세미나가 있는데요. 이번에도 멋진 석세스 세미나가 기대됩니다. 많은 프로모션으로 그날 감동의 석세스 아카데미에 많은 초대 바랍니다. 이상 10월 7일 탑 수요 아침 조회를 성공 구호로 마치겠습니다. 성공 구호는요. 참자, 품자, 사랑하자, 애터미, 화이팅입니다. 네, 성공 구호 준비! 야! 구호 시작! 참자,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응전을 할 것인가 하는 이 코로나 팬데믹 사태 어떻게 보면은 세계적으로 큰 위기입니다. 리더는 위기에 위기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 다음에 그 위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앞장서서 가는 사람이 바로 리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우리에게 매우 위중한 것이지만 우리는 이것을 막아낼 수 있다, 막아내야만 한다는 그런 굳은 각오를 가지고 리더분들이 침체되지 말고 더 분발해서 용기를 내서 떨쳐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야말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용기는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용기가 아니고 두려움과 당당하게 맞선 것입니다. 제가 맨 앞장을 서겠습니다. 절대로 이 전선에서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우리에게 기회가 되었다는 그 전설을 우리는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